안녕하세요. 또 다른 세상의 기정입니다. 식초로 점을 뺀다. 사과식초로 잡티 금버섯 점을 뺀다. 14일 차고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댓글을 보니까 다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후기가 점들 많이 빠졌다 하니 고맙고 뿌듯했습니다. 잘 안된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사과식초로 잘 하시면 충분히 빠집니다. 그 대신 제 영상 잘 보시고 제 말대로만 하시면 충분히 빠집니다. 사과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사과관리 신경 쓰시면 피부가 깨끗하게 흉도 안 지고 돌아옵니다. 제가 오늘 14일차고 제 팔을 오늘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저는 점을 완전히 다 빠지거든요. 완전히 싹 다 빠져버렸어요. 다 빠졌고 약간 흉이 좀 남아있습니다. 지금 반짝거리는 부분은 제가 마데카솔을 발라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흉은 조금 남아있습니다. 관리 잘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밤에는 연고를 바르시고 낮에는 재생밴드나 마데카 섬유밴드라고 있습니다. 그걸 붙이고 다니세요. 효과가 좋더라고요. 밤에 붙이시고 주무셔도 됩니다. 여러분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등에는 잘 안되더라고요. 저도 잘 안되고 잘 안된다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오늘 저도 손등에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준비할 거는 사과식초 밀가루 준비하시고요. 제가 해볼게요. 지금 어른 스푼 한 스푼을 이렇게 하시고 밀가루 반 스푼 이렇게 섞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섞으면 돼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너무 걸쭉하게 찰지게 하지 마시고 자, 윤동 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약간 쩔쭉하게 약간 흐르는 정도로 약간 묽게 너무 되면은 식초를 한 방울 더 첨가하시고요. 질면은 밀가루를 한 번 더 첨가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반죽이 잘 됐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요지 뒷부분으로 살짝 묻혀서 이쑤시개라고 정정할게요. 이쑤시개로 자 제 손등에 안 빠진 거 여기에 붙여볼게요. 여기에 전부위에 정확하게 올려 정확하게 주위에 하면은 또 붉어지니까 전주위에 정확하게 딱 찍었습니다. 손은 다른 데하고 피부 조직이 좀 틀린가 봐요. 잘 안 빠지다 보니까. 여기 있죠? 이렇게, 여기 두 개 안 빠졌어요. 여기 빠졌는데, 한 번 더, 집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띄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전부위에 전 부분만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점주위에 안 붙도록 하셔야 됩니다. 전부위에 꼭 전부위에 안 붙도록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이후에 밀가루 굳으시면 떼어내시면 됩니다. 떼어내시고 물티슈나 물휴지로 살짝 닦아내십시오. 그리고 마데카솔 연고나 후시딘을 바르시고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그 다음날 낮에 재생밴드를 붙이시고 일상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딱지가 생겼어도 똑같이 반복해서 바르시고 붙이시고 일상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후관리를 잘하셔야 흉도 깨끗해지고 흉도 없고 안 생기고
그때 치고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데카솔, 마데카 섬유맨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붙이고 외출하실 때 그거 붙이고 다니시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후 관리가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고, 꼭 하고 싶은 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한 개씩만, 하나씩만, 전부분만 정확하게 찍고, 하나씩만 해보시면 될 겁니다. 많이 빠지고 합니다. 근데 관리를 못해서 흉이질까 싶어서 조심스러워서 제가 안 했으면 합니다. 팔이나 다리나 손등에 하실 때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나씩만 해보시고, 차후에 요령이 생기시면 여러 개 도전해보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피부 조직에 따라 반응이 늦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오는 경우는 다시 해보세요. 꼭 돌아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굳으시면 나중에 떼어내시면 됩니다. 다들 좋은 효과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